초급자 수준에서부터 상급자 수준까지 근성장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찍어놓았으니 아는 거 바로 건너뛰고 모르는 것만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운동이 2, 식단이 8입니다. 상급자로 갈수록 비율이 바뀌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식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체중 곱하기 2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됩니다. 성인 남성 75kg 기준으로 약 15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되고, 이는 닭가슴살 한 500g 정도, 밥이랑 먹는다면 한 400g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건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칼로리 이상의 섭취는 다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충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이제 칼로리 이야기를 할 건데, 앞서 단백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아예 달라서 이걸 가이드로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똑같은 키, 몸무게, 근육량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2000칼로리가 유지칼로리고 누구는 3000칼로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몰라도 내 체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kg 정도씩 꾸준히 느는지 체크를 하면서, 너무 빠르게 체중이 는다면 음식량을 줄이고 너무 느리게 체중이 는다면 음식량을 늘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쁜 트레이닝 테크닉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중급자를 위한 트레이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성장을 위해서라면 자극을 꼭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다리 운동을 하면 다리에 자극이 오고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에 펌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한데 제 채널에는 아무래도 무게 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극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근성장을 위해서라면 자극이 꼭 필요로 하니 이 두 가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그 중에서 이완할 때 좀 천천히 놓아보세요. 3초 이완, 1초 수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운동에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늘려주고 빠르게 수축하고. 두 번째는 딥 스트레치입니다. 무게에 의해서 이완이 되면 한 번 더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밀어주기까지 하면 강한 이완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근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무게가 올라가도 항상 컨트롤과 긴 가동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극도 당연히 느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불충분한 트레이닝 강도입니다. 초보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못 들 때까지 들겠다는 생각으로 운동하면 됩니다. 중상급자라면 2RIR 정도로 훈련해야 하는데 두 개 남겨놓고 운동 그만두면 됩니다. 물론 실패 지점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 운동을 하다 보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8에서 12회 정도의 무게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부터 대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4-5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하다 보면 와씨 무겁다, 힘들다, 근육이 타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날 때부터 최소한 3개는 더 한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진행하면 되고, 가끔은 진짜 못 들 때까지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강한 놈인지 알게 되고 나는 그동안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운동은 사실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불충분한 트레이닝 세트입니다. 정확한 테크닉과 충분한 강도로 운동을 하는데도 근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충분한 세트 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충분한 세트 수는 각 부위당, 그러니까 뭐 가슴이면 가슴, 등이면 등, 이럴 경우 일주일당 대략 10에서 20세트 사이의 트레이닝 세트가 지켜져야 합니다. 즉 워밍업 세트나 ERIR 이하의 강도를 제외하고 10에서 20세트 사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3세트 12회가 엄청 어려운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한 세트 한 세트의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내가 회복이 가능한 세트 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만약 어깨 운동을 월요일날 7세트, 목요일날 7세트를 하는데 회복이 덜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나한텐 너무 많은 세트 수였고, 회복이 차고 넘쳤다면 좀 세트 수를 올려보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불충분한 트레이닝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야 하는가는 개인의 차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적으로 각 부위당 최소 두 번의 빈도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가슴 운동을 해서 가슴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이건 많이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번이 한 번보다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체의 약점 부위, 뭐 대부분은 어깨겠지만 4회에서 6회까지 해도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즉 맨날 해도 된다는 소리죠. 일곱 번째, 꾸준하지 못한 트레이닝. 오늘 알려드릴 10개 중 가장 중요한 겁니다. 꾸준함.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져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몸에 발전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제 목표는 30대에 가장 좋은 몸을 가지자가 아니고 60대에 그 누구보다도 몸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목표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무엇보다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재미를 꼭 운동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오버트레이닝이라고 착각하는 것. 운동 3년 차 이내가 혼자서 운동을 했을 때 오버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한 6시간 운동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튼 PT를 받거나 파트너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오버트레이닝은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버트레이닝 걱정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버트레이닝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면 사실 지금 내가 오버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닌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디로딩을 하지 않는 것. 상급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매번 오버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시즌에 들어가면 살이 빠지지 않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더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운동 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배는 고파지고 신진대사는 더 떨어지고 하는 악순환을 겪죠. 그렇기에 늘 주기적으로 적절한 디로딩을 해줘야 합니다. 디로딩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우측 상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집착하지 말기. 3대 운동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운동을 잘 모르겠거나 잘 못하겠거나 한다면 집착하지 마십시오. 분명 본인에게 안 맞는 운동은 존재하고 비효율적인 운동도 존재합니다. 저의 경우는 레그프레스를 사실 잘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레그프레스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자극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레그프레스보다 핵스쿼트를 그래서 더 선호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루틴, 분할, 식단, 보충제 등등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지속 가능한 거,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못하는 걸 잘하게 될수록 내가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더 높은 발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기에 못하는 걸 집착하지 말되 계속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근성장애 실패하는 10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재밌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장기적이고 긴 목표를 향한 즐거운 여정을 떠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돕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